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업 땀스림의 술술 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네, 지금 108도랑 대보각사에서 전국 불자님과 다라니 순례, 108산사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그냥 향 하나 피우고 설렁설렁하면서 그런 순례가 아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스님과 같이 108배도 하고 그리고 과거생의 내 마음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운명이 확 바뀌는 108다라니 순례, 108산사 순례 갑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과 염주 한 알 한 알을 모을 때마다 전생의 업 그리고 금생의 번뇌가 소멸되고 좋은 공덕과 복덕이 쌓이게 되는 108산사 순례,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가지 큰 복덕을 받을 수 있는 108산사 순례, 다라니 순례에 법담 스님과 전국 불자님들 많이 동참하셔서 아래 날짜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출발하니까 서울 강남 보각사, 대구 보각사, 진주 보각사, 부산 송정 보각사, 부산 보각사에서 출발하니까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기고 반드시 술술 풀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스님이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어느 불자님이 스님 술술 풀립니다 보다 더 강력하게 술술 풀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 술술 확 풀립니다. 그런데 예, 술술 확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네, 법담 선생님도 흙수저인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금수저를 받고 태어나고 또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받고 태어나는 자제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말 살기 힘들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나가서 이 약육강식의 혼돈의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조직생활을 하고 또 회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생활을 하면 윗사람이 있고 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윗사람과 상사하고 잘 지내는 법 1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상대방과 잘 지내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자 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용 자다은 무농 잠담. 그래서 해설하면 쓸모없는 자가 말은 많고 무능한 자가 험담을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용 자다은 무능 잠담. 쓸모없는 자가 말은 많고 무능한 자가 험담을 잘하듯이 빈강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말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하면 성공의 가도로 들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 첫 번째 시간 윗사람과 잘 지내는 법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고 자기가 다니고 싶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위에 직장 상사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윗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롱런을 할 수가 없고 그 회사에서 승진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처세술이 좋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원활하면 그 사람은 빨리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회가 좀 부족하더라도 인사성 바르고 길흉사 잘 챙기고 대인관계 좋고 하다 보면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받쳐주고 하다 보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독불장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지가 최고라는 마음으로 안하무인경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인간관계에 얽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자를 보면 우리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자에 사이간자, 그것을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기대어 있고 그게 사람인자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간자가 사이간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하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반드시 잘 풀릴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법담스님도 법담스님의 자리를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심하고 정진해서 법담스님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상사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살맛이 나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21세기에 이 21세기 민주사회에 상사가 어디 있고 부하가 어디 있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21세기 민주사회, 21세기 평등사회에서 윗사람이 어디 있고 아랫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라는 구조는 예를 들어 승진을 한다 그러면 티오 승진할 사람은 승진할 자리는 두 군데인데 승진할 사람은 20명이에요. 그러면 두 명은 승진하고 18명은 승진 못해요. 그러면 제됩니까? 상대방이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서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서게 밟아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승진하니까. 사회 구조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불교의 동체 대비 그리고 윈윈을 좋아하는 이유가 윈윈.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서로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절에 신도가 와서 우리 기태구처럼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잘 되게끔 이렇게 빌어주는 것이 불가에서는 너무나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직장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의 질서를 인정해야 되고 상하의 위계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사를 보면 어떻게 저런 나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못된 상사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아랫사람을 이끌어주는 상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쁜 상사 보면 야 저런 인격으로 저런 성질머리로 어떻게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할 정도로 성지머리 더러운 상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80% 이상의 상사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경험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을 시켜서 승진하고 그리고 윗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저 상사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나름대로의 노력과 그리고 팔로우과 그리고 성공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훨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 부하 입장에서는 상사에 대해서 배울 점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성공 마인드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쭉 올라가서 성공하려면 저 상사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학습비를 10원도 안 내고 나를 성공에 가도록 이끌어주는 스승님이라 생각합니다. 즉 공짜로 가르쳐주는 스승님이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의 상사는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윗상사들 잘못 보이면 그 윗상사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 이 사회에서 또 이 조직 상하의 관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확 솔솔 풀립니다. 회사 조직 생활에서 또 상하 관계에서 상사와 마찰이 많다면은 상사를 탓하기 전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처세술 첫 번째, 자기 맡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교성 있고 성격이 좋다더라도 자기 맡은 일을 잘못하면 상사와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량, 자기가 맡은 일,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직장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또 자기 할 일을 항상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힘들다고 시도 때도 없이 징징대면 그야말로 상사로부터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찍히느냐?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찍힌다 이 말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으로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회사 생활 고달파져요. 회사 생활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맡은 바 임무를 확실하게 해낼 때 사회생활에서 조직생활에서 잘 살아남을 수가 있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맞죠? 예. 그리고 회사에서 처세술 잘하는 법 두 번째,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만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관리를 할 때 첫 번째로 시간 관리. 조직 생활, 회사 생활에서는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지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 직장 생활, 회사 생활 하면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되고 자기 위에 사람이 정시에 출근한다 가정했을 때 자기는 밑에 사람은 10분 전에 나와서 상사가 나왔을 때 나오십니까? 하면서 인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빨리 성공할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인 면에서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하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또 사안을 넘긴다든지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허겁지겁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사는 이걸 좋아한다 1번, 싫어한다 2번. 미리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상사가 정시에 출근하실 때 나오십니까? 이래 인사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에 가도록 하겠습니까? 헐레벌떡 하고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자 또 몸 관리입니다. 몸 관리. 그래서 자기 직장 분위기에 맞게끔 여성분 같으면 메이크업 화장을 하고 수수한 회사인데 술집 여자처럼 립스틱을 시뻘겋게 지 잡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가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자기 직장 분위기에 맞게 옷을 캐주얼한 옷이라도 이렇게 그 분위기에 맞게끔 입고 또는 뭐 정장을 입을 상황이면 정장을 입는다든가 그 분위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보세요. 이 법문 분위기에 맞게끔 가사장삼을 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문할 때 대충 걸쳐입고 가면 보는 불자님들도 거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이상한 옷 복장을 입고 출근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심심하면 아픈 핑계를 대고 조퇴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개근상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이 개근상은 성실, 즉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주는 겁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그때 하면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서 일 난다,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조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분이라든가 그리고 회사에서도 끄떡 하면 몸이 아프다고 조퇴하는 분들은 상사한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기는 어렵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부하 직원은 조퇴는 절대로 안 해요. 조퇴는 안 하는데 틈만 나면 책상 머리맡에 기도하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니 뭐하노?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빨이 아파요. 하면서 이왕 회사의 책상에 있을 것 같으면 법당 선생님처럼 밝고 힘차게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게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요. 힘들어 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상사가 볼 때는 부하직은 자기 자신의 모습도 관리를 못하는데 상사가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상사는 이런 점을 늘 눈여겨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한 처세법 세 번째, 상사도 사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임을 명심해야 돼요. 상사가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사에게 수틀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뒷날 보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사가 그 전날 잘못된 일로 자기를 갈궜다, 자기를 뭐라 했다, 자기를 책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부하 직원인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을 기억해 두었다가도 문자나 말로라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사가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래서 상사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든가 상사로부터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으면 본인도 가끔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한테도 우리가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공양을. 맞죠? 그 스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보공양지는 오마나 삼바바 바라흠, 또 보향지는 옴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람아 사거라 바라흠, 자막이 다 나오죠? 그리고 원성지지는 오마무까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흠, 복을 지는 옴 호로로 사야목게 사바. 그래서 이 불교 방송 법문이니까 요거 조금만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공양 지는 것은 부처님과 제불보살님께 널리 공양을 올리는 지는, 보공양 지는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보향 지는은 부처님께서 공양 드신 후에 이 공덕이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하도록 기도하는 지는, 그리고 원성치 지는은 자신의 소원을 비는 지는, 그리고 복을 지는은 혹시 중생으로서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렸을 때 빠진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을 지는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달라는 지는입니다. 그래서 법당 스님은 법문을 쉽고 재밌게 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공양지는 부처님 밥상 올립니다. 보향지는 부처님 밥상 치웁니다. 원성지지는 부처님 공양 잘 드셨으면 이 중생의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보궐지는 부처님 혹시 빠진 공양이 있으시면 알아서 잘 챙겨드십시오. 이렇게 보공양지는 보양지는 원성지지는 보궐지는만 잘 기도하더라도 불보살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마 우승 환자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상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처세술 네 번째,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그래서 태도에는 특히 상사의 말을 잘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중요합니다. 상사의 말을 들을 때는 메모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노룩패스라고 우리가 농구 시합할 때 상대방 수비수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쳐다보고 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패스하는 척 하면서 저로 패스하는 것이 노룩패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사할 때도 악수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악수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딴 데 쳐다보면서 악수하고 얼마나 상대방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듯이 상사가 이야기할 때도 눈을 탁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메모하는 모습, 경청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직원은 성공의 가도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직장 상사와 내하고 사석에서 친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친하다고 해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삐딱하게 서 있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갈수록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 또 퇴출 이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 대상이 되지 않고 안 잘리려면 상사 면전에서 투덜댄다든가 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빽빽 우긴다든가 바둑바둑 달라든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상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상사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상사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상사가 왜 저런 판단을 할까 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사는 10중 8구 거의 다가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넓은 안목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상사를 절대로 뒷담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없는 데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없는 데서 상사를 칭찬을 해주고 없는 데서 상사를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 이 말의 화살이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없는 데서 상사 이야기를 좋게 해주면 결국 그 이야기가 상사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동료 직원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대포집에서 대포 한잔하면서 상사 험담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말의 화살이 돌고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상사 귀에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 뒤통수를 딱 때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상사를 뒷담화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이야기 또 칭찬의 이야기. 아, 그 상사님 참 자비스럽고 인품이 훌륭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의 화살이 우주의 에너지를 타고 자기에게 백배 천배로 좋은 에너지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뒷담화 좋아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치고 시기질투 잘하는 사람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상사 없는 데서 좀 뒷담화 좀 하고 뭐 어떻고 욕 좀 하면 어떻노 안 보는 데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가 그런 부하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명상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직장인들한테 또는 현대인들한테는 좀 생뚱맞게 들지 모르겠지만은 명상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을 관조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감사와 사랑과 또 행복과 평화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강한 내공이 생겨가지고
자기 일을 더 집중적으로, 자기 일을 더 열정적으로 충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신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 출근 전이라든가 또는 직장 마치고 절에 와서 명상합니다. 또는 절을 하는 것도 명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3배, 21배, 33배, 108배 하는 사람, 또 금강경이나 또는 지장경을 독송하는 사람, 또 대승경전을 사경하는 사람, 또는 염주 잡고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기도하는 사람,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명상의 덕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사경하면서 또는 절을 하면서 또는 염불을 하면서 명상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이 상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상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또 사회에서 처세를 잘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으면 아예 상사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고, 뭐 윗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돈 없고 빽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에서도 성공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처세를 잘해야 되고,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그 84,000 법문을 보면 거기에는 성공하는 법, 또 처세를 잘하는 법, 나의 마음을 조복받는 법, 그리고 심신이 안정되는 법, 행복해지는 법, 부자되는 법, 재벌되는 법, 성공하는 법, 모든 것이 그 부처님의 84,000 법문에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해지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해지고 재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후계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1사후계는 범소유상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예래요. 금강경 제2사후계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색미촉법생심 억무소주이생이시며, 금강경 제3사후계는 야기색견한 염성과 신행사도 불령견이래요. 금강경 제4후계는 일체율법이 여몽한포이며 여러여기전이 응자교시간하라. 그런데 이런 모든 부처님의 경전과 금강경의 말씀이 한 가지로 함축을 하면 뭐냐? 바로 내 마음속에 항상 행복과 사랑과 축복과 기쁨과 긍정으로 가득 차도록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저주, 미움 이런 것이 자꾸 찰 수밖에 없는데, 왜? 오타각세, 이 세파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열받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경전을 가슴에 새기고 또 금강경 지장경의 말씀을 새기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가 있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차고 술술 풀리고 잘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후계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제1사후계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재래. 즉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바로 부채의 경지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가사장삼도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세월 지나면 닳아서 손상되고 더 세월이 지나면 닳아서 마모화되고 더 세월이 지나면 결국엔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두 형상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마는 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영원한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맞차려고 내 아들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 딸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 몸속에서 열 달 동안 배 아파 놨으니까 내 새끼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그런 아상이상 중생상 수사상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 제4호에 불엉주색생심, 불엉주색미촉포생심, 억무소주 이생심. 응당이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여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또 집착하지 말고 애착을 가지 말고 여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량없는 공덕이 되고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금강경 제3사후에 야기새끼나 임성과 신행살로 불능견이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형상으로 찾거나 색깔로 찾거나 소리로 찾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니 절대로 부처를 볼 수 없을지라. 부처님을 형상으로 찾거나 소리로 찾는 사람은 정법불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 어디 계세요? 부처님께서는 시방삼세에 항상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요. 부처님의 육신은 3000년 전에 니르바나 열반하셨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부처님의 법신은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을 잃고 또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고 재불보살님을 찾아도 부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 법담스님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끼는 거예요. 답답하면 올라가서 부처님 전에 부처님 좀 살려주소 살려주소 잘되게 해주소 이것이 아니고 항상 부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 한량없는 공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후에 일체 율법이 여모한 포이며 여러 여겨전이 응자하게 시간을 하라.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번쩍이와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찰나기 때문에 응자의 시간 이것을 잘 살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체의 모든 현상은 인생이란 것은 여몽,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번쩍이가 같이 찰나이고 그리고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 풀잎에 맺힌 이슬이 분명히 풀잎에 이슬이랑 물방울이 있어요. 근데 햇빛이 뜨는과 동시에 뿅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영원할 것 같은 이 육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젊음
이 건강한 육체, 이 젊음도 정말 엊그제 같은데 거울을 딱 보면 웬 할머니가 앉아있어. 마음은 이빨 청춘, 마음은 18살 소년대, 거울 속에는 할머니가 앉아있어.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꿈과 같고 그리고 거품과 같고 도깨비 장난한 것 같이 찰나라는 것을 아신다면 꿈속에서 우리가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항상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독 축사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이 고독 축사일을 외치면서 밝고 힘차게 살아나갈 때 지금 내가 고통과 괴롭과 그리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뛰어넘고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원래 법담 스님의 소원이 용궁사 같은 저를 창건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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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해동 용궁사를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기장 일광 이쪽을 다 갔어요. 갔는데 그 바닷가 땅이 있더라고요. 야 일광에 500평 땅인데 바로 바닷가 앞이에요. 그래 여기를 사서 용궁사 같은 절을 지어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 당시에 500평인데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그러면 500평이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거기에 땅이 팔렸는가, 뭐 다른 걸 짓고 있는가, 뭐 카페를 짓고 있는가, 절을 짓고 있는가 한번 다시 가봤어요. 2년 후에 가보니까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평당 1000만 하죠, 이 500평 하니까. 이 스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평당 2000만 원, 2000. 제가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들, 차값은 내려가도 땅값은 안 내려갑니다. 차는 실컷 타면 5년, 10년 타면 차값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땅은 5년, 10년 밟고 있어도 계속 올라갑니다. 평당 2천만 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또 눈물을 머금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바닷가에 멋진 절을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우연찮게 이 송정 소원승사가 아주 싼값에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이렇게 송정 소원승지사에 즉 송정 목악사에 둥지를 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신도들도 지금 바닷가 전경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맨날 바다를 보는 부산 신도들도 야 진짜 좋네. 이 송정 소원승사 와서 아 좋다 이러는데 바다를 바라보는 부산 신도들도 야 너무 좋다 이러는데 바다가 없는 지역 대구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바다가 없는 지역에 사는 불자들이 와서 보면 엄마!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방생도 하고 이곳에서 용왕기도도 하고 산신 용신이 가득 찬 이 보각사 즉 부산 보각사 본사에는 부처님과 산신의 영음이 있고 그리고 이 송정 소원성지사에는 부처님과 용신의 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 용신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확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직장 상사와 처세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자기 맡은 일을 잘해야 되고 둘째,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셋째, 상사도 인간임을 명심해야 되고 넷째, 상사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야 되고 다섯 번째, 상사의 관점에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명상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조직 생활에서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해서 우리 비록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비록 흙수저이지만 우리가 성공의 가도로 갈 수 있게끔 발언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어서 술술 풀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보아서 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불평불만, 미움, 짜증의 마음을 버리고 하루하루 밝게 웃으면서 힘차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크게 성공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보아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이름 써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해.